안녕하세요. 저는 동화 작가 정유리고요. 제가 창작을 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재밌을까? 그러니까 교훈을 주는 이야기 말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한 15년 전쯤에 시에 대한 약간 회의감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약간 시 쓰기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 선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느끼는 혼란스러움. 우연히 동화 수업을 듣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글쓰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 쓰기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동화를 쓰면서 잠도 자지 않고 쓸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상담소는 요즘 아이들이 고민을 딱히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를 등장시켰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인 구름이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랑 반대의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기도 하고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앞에서 조금 주눅이 드는 편이긴 해서 저와 반대의 인물을 설정을 해서 약간 대리만족할 수 있는 네, 인물을 좀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캐릭터를 조금 재밌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 동물의 특징도 반영을 조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그 동물의 정보도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사실 고민은 스스로가 해결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만한 혹은 편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그 답답함도 풀리기도 하고 또 좋은 해결책도 들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상력이 가장 많이 발현이 되는 문학 장르가 저는 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고 저만의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던가 동화를 정말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가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상상이 폭 그다음에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화를 쓰고 싶어요. 동화를 쓰면서 사실 많이 부딪혔던 게 제가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썼나?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들한테 읽히면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하고 생각보다 심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약간 그 문턱은 제가 느끼고는 있는데 제가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그 동화 그 세계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저도 어릴 때 느끼고 지금도 느끼는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왜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면 성장통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빨리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재밌게 잘하시면 좋겠어요.